짧게지만 오늘 동독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까 오부 예배를 마치고 여기 옆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에 어느 그 형제가 그 카톡 대화 한 글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오늘 담임 목사님이 가발을 쓰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예배 시간에 카톡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말씀에 집중해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이거 제 머리입니다. 60주년 기념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 여러분 수요일날 다 오셔야 됩니다. 수요일날은 우리가 60주년을 감사하는 축제 예배인데 손님들만 와 앉아 계셔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계속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의문 풀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을 좀 보십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할렐루야. 아, 저는 이 말씀 한절 앞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오늘 우리 현 목사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60주년 기념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기념이 있다는 거 아세요? 대만 선교 20주년이 올해입니다. 대만에 우리가 첫 발을 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가 20주년이에요. 그런 아주 겹쳐지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저는 매년 9월이 되면 함께 동역하던 전체 교역자를 한 분도 예외 없이 1대1로 개인 면담을 합니다. 연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면담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유니버셜 처치니까 우주적 교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는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면담입니다. 단순히 로컬 처치에 해당하는 3.1교회에 국한된 면담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면담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의 미래와 장래를 놓고 담임 목사가 그동안 쭉 사역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살펴본 바를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도 나누면서 전원 면담을 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면담을 합니다. 이렇게 면담이 끝나면 대충 한 두 달이 걸려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우리 현 목사님을 먼저 대만 선교에 대해서 운을 뗐습니다. 방금 뭐 축사하신 두 분에게나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 현 목사님의 이력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대만 대학은 굉장한 명문이에요. 이분이 거기에 철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대만에서 살았고 선교사의 아들로 보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대만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찍이 선교사로서의 꿈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겠죠.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을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 교회 60주년에 또 대만 선교 20주년에 걸맞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실 행사가 뭘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하는 것도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사람이에요. 아, 대만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자. 우리가 99년도에 박미진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쯤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15년 만에 대만 선교 20주년 되는 해, 우리 교회 60주년이 되는 해 우리 현 목사님을 멀리서 찾을 것 없이 가장 가까이서 잘 우리 교회를 알고 또 대만의 현지를 알고 또 언어가 준비되어 있고 또 사모님도 중국어를 공부하셨고 또 게다가 상담학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현재 대만이 부흥하고 있는 시점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현송 교사님의 개인도 기도 제목이겠지만은 대만 지역이라는 곳에 지금 이 시점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결국 교육자들의 니드였어요. 대만의 많은 목사님들을 뜨문뜨문이라도 가서 만나본 결과 뭐냐 하면 그들은 지금 마치 우리나라 70, 80년대 초에 그 부흥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막 교인들은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목회자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을 떠밀려오는 교인들을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가서 교회 할 생각하지 말고 대만에 지금 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그 땅에 지금이야말로 바른 말씀의 가치와 목적을 잡아줄 절호의 찬스다. 대만 땅에 가서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또 한 1년 반 동역을 하면서 현 목사님을 느낀 개인적인 소회는 아주 말씀을 전하는 데 탁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점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보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몇 주 있다가 아내와 다 기도 끝에 합의해서 답을 갖고 왔어요. 대만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한 오늘이군요. 시간으로는 한 새벽 4시 40분쯤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잠깐 잠이 들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이게 메일이 오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열어봤더니 현송 교사님이 보낸 마지막 메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감사, 인사를 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참 흐뭇하게 마음을 붙잡았던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무엇을 하러 떠나지 않습니다. 순정하러 가겠습니다. 이 기록이 있었어요. 제가 참 마음이 놓였어요. 대개 이제 선교사들이 출발할 때는 거의 뭐 들떠서 온 세계를 움켜쥘 것처럼 세상아 덤벼라 이런 마음으로 가가지고 코가 깨지고 박살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인사말에 순종하러 가겠습니다. 최고의 선교사가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션에 순종하는 거예요. 최고의 교회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미션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계의 경영을 뭘로 하시죠? 사람으로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뭘 가리킵니까? 이것이 오늘 저녁의 행사와도 우연한 일치는 모르겠으나 다른 본문을 채택할 필요 없이 굉장히 적실한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1절을, 13절을. 또 산에 오르사. 이 산에 올랐다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미래를 전망할 때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서 어떤 미래를 전망했나요? 이제 유대교로는 안 된다. 율법과 규칙에 묶여서 생명이 죽어버린 유대교로는 안 된다. 무언가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이 산에 오르사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에는 이 모든 것이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그때 당시에 국한된 사건이나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3.1교회가 새로운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산에 오르사라는 말은 항상 새로운 미래를 전망할 때 새로운 공동체를 꿈꿀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를 본격적으로 행진하기 전 그들이 모두 어디에 있었나요?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지도자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의 경영을 전략적으로 짜시면서
산에 오르십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는 영적인 새로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1교회가 60주년을 맞는다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전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설교를 담당하게 됐는데, 지난 60년을 은혜와 기적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수요일 설교 제목이 회고와 전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60년은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꿈꿨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앞에 설교 겸 발표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산에 오르사.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불림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고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렀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걷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한 걸음 걸음마다 다 하나님의 등떠민과 철저한 동행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조망하시면서 12명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12를 세우셔서 자기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에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함께 있게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체를 지배했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이면에 유대교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로 표현을 한 거예요. 유대교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생명이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말 속에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어디다가 부려먹고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일도 시키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1차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나랑 교제하자, 그 말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이 새로운 공동체는 주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신약의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다시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게시판에 정기적으로 올려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양떼를 위해서 뭐 일한다고 하시고 돌아다니는데, 여긴 리더나 다른 중직자들이나 교사들이나 간사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 경건이 무너지고 나서는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데 뭘 전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없는데 뭘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줄 떡이 있고 먹을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리더의 책임이에요. 빈들의 저녁 무렵 먹을 것이 없어서 황량한 벌판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은 앉았는데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줄 게 없다고 탄식하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던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의 책임은 먼저 양떼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돼요. 말씀을 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속에 말씀의 기갈이 임할 때 모든 사역에 갑작스럽게 피로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이 즐겁지 않아요. 왜? 사람 없이 하니까. 정말 일이 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일로 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일로 하는 게. 제가 언젠가 장례가 났다 그래서 그건 누가 죽었냐 하면 20대 중반의 청년인데 암으로 죽었어요. 그 어머니는 전도사인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때 같은 젊은 아들을 오랜 병상을 지켜본 끝에 잃어야 했으니 그 가정 어머니의 심정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이제 봉고차 같은데 교육자들과 함께 저 이대 동대문의 이대병원이라고 있죠. 거기 이제 병문 안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비통해하죠. 아, 저 아이가 잘생겼어요. 그럼 못생긴 사람이 죽으면 슬프지 않냐 그 얘기가 아니라 뭐 잘생겼다 그 말이에요. 네. 아주 아이가 잘생겼어요. 근데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장례를 그런 장례를 지금 집례하러 오는데 차 안에서 여전사님 몇 분하고 교육자들이 깔깔거리고 막 웃고 장난을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앉았다가 가만히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조용히 교육자실로 좀 불렀어요. 예배가 마치고 나서는 모르겠다. 또 다음 사역이 있으니까 기분도 전환해야 되겠고 예배가 마치고 나서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가족은 성도의 가정이요. 또 우리 교회 청년의 그 슬픈 죽음을 지금 집례하러 가는데 꼭 그런 말도 안 되는 농담과 우스갯소리와 장난으로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이미 이러한 애경사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당신들에게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가족의 슬픔으로 형제의 아픔으로 이젠 안 들어오는 그게 일이에요. 그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먼저 우선하지 않으면 전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먼저 중요했던 것이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특별히 이 꽃피는 3월에는 잃었던 개인의 경건을 회복하십시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자꾸 옛날 타령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렸던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 경건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모든 얘기는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볼까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거 봐,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부른 거지.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전도도 하게 하시며라는 말은 케루소라고 되어 있는데 선포란 얘기입니다. 즉 그들의 온 인격과 삶을 묶어서 일상에서 드러내는 선교적 제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며 출발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갈 때 이 던졌던 종이 비행기를 다 들고 가십시오. 이거 우리 형제들이 청소하려면 골 빠집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서부터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출발하여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교제의 풍성함이 먼저 있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십시다. 한 사람,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이 찬양할까요? 찬양 한 번 더 부른 다음에 오늘 축도는 파송받는 우리 현혜욱 선교사님이 축도를 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하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또 전문을 나서기 전에 한 세 가지 우리 집중해서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첫째는 오늘 파송되는 현혜옥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만 땅에 펼쳐질 주의 꿈을 기대합니다. 오직 종은 순종케 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서 대만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씨가
바르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A강 건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과정으로 주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종일토록 이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모든 예배가 현장의 예배로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여.